시청자 오늘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 역캠도 아니고 거의 뭐 득보잡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다리는 해야지. 오늘 50다리 못하면 예. 나는 오늘 그냥 여기 본사에서 그냥 대박 나오고 유튜브로 갈게요. 이야 우리 주루주루 봉주루 형이. 그렇지. 이렇게 인사가 돼야지. 예, 그렇죠. 아 이렇게 팬들이 들어와줘야지. 봉주루 아이가 우리 봉주루가 또 소중한 추천을. 예. 야 고맙다. 야, 갈포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간종기가 있죠. 어디 뭐 축제 같은 데 가면 그지막 우우 하면서 막 춤추고 내가 그렇게 춤을 추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살다 보니 이것도 버려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새끼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지금 수위를 좀 낮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뭐 준 연예인급이죠. 팝콘에서만 날 안 먹어주지. 부평국 하니까 난리야. 부평에서 뭐라고 나가갖고 어이 민수 씨하고 뽀시기하고 나하고 나갔거든. 이 형님 걔네들 사진 10방 찍을 때 나 하나 찍어주더라고. 갈포 형님 아니시냐고. 갈포 형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980년 7월 6일 저는 야구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정확하게 19살 10월 20몇일 날 전국체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20살 때부터 이제 성관계 눈을 떠가지고 성관계 때부터 이제 성관계에 집중을 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왔던 이갈포입니다. 야구를 초중고를 그러면은 선수 생활 하신 건데 그러죠. 당연히 고등학교는 광주일고지. 야구하면 어디가 광주. 광주일고 쭉 광주일고 나왔습니다. 광주일고. 그러면 형님 학창시절에 같이 운동하셨던 또 지금 그 이 역사적인 선수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은 학교 동기로서는 스포츠 TV 해설로 간 우리 정성훈. 저랑 또 둘도 없는 친구죠. 아, 형님 좀 더워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라. 안 그래도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좀 틀어. 솔직히 지금 잠바를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남 서울 본사 온다고 제가 목걸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걸 시청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야 되니까 잠바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 좀 시원하게 좀 들어봐. 예. 시원하게 들어봐. 댄스 우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시원합니다. 갈포 댄스 오늘 형님 댄스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형님 또? 댄스가 준비가 어딨냐. 그냥 노래 나오면 그냥 골반 흔들고 그냥 흔드는 거지. 사나이로 태어나 우리 우리 삶이 뭔가 생각했었다 우리 우리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구를 위해 우리 우리로 살아왔다 우리 지금 저런 춤 왜 추는 거임? 우리 우리의 의리다 이거죠. 의리 네. 의리 지금 여러가 씨발놈들 콘도 안 쓰면서 꼭 텐션을 꼭 저러고 죽인다 이거죠. 둘 중에 누가 여자한테 인기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드림이가 인기가 많지. 왜냐면 이제 여자의 그 감성을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멘트와 신이 내려주신 목소리, 음악성. 아 지금 부인은 어깨 꼬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돌싱이거든요. 아 갈포 형님이요? 갈포 형님은 거의 책을 써야 돼요. 아 우리 와이프 이제 우리 와이프 썰이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첫 만남! 따란! 아 저희 와이프하고 처음 만남은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났어요. 행사장에서. 내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라 광주 꼭 좀 내려와서 좀 참석 좀 해주고 사진 좀 찍어주라. 아... 그래 알았다. 야 너 누구랑 결혼하냐 그게? 너희들 다 아는 여자여 누군데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또래들 여고생들하고 걔들하고 사귀기도 많이 사귀고 친구로 막내가 많이 있었던 그 무리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한대. 뭐? 임 머시기하고 결혼한다고? 알았네 내려갈게. 식장에 딱 갔는데 키가 크고 치마를 입었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두 명 있어. 두 명 이게 내가 아는 애들 말고 모르는 여자가 딱 있는데 내가 신랑한테 야 저 누구냐? 우리 마누라 친구들 갖고 내가 다른 친구들 야 짜 아냐 그게 다 모르는데 다 몰라. 뉴페이스요 완전히. 우리 마누라가 내 얼굴에 딱 들어왔지. 하다가 힐을 딱 신고 이제 가방 딱 메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쁘더라고. 우리는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고 차 한 잔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은 게 차 한 잔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신랑이 전화가 오늘 피로연 안 할라 했는데 오랜만에 다 우리 또래들 만났으니까 술을 한잔 먹자. 피로연 아닌 좀 피로연 좀 하자. 계획이 없던 또 약속이 잡힌 거죠.
근데 남자들이 온순하고 이런 일반인이 없었지. 다들 어렸을 때 이제 좀 생활도 좀 하고 예? 막 생활 안 했어도 막 문신도 좀 있고 그리고 여자애들도 온순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야. 다른 애기들은 막 까타렐라 막 춤추고 연병 막 얘네들은 다 연병 앉아서 소주만 안주도 먹도 안 해버려. 소주만 탁 마시더라고. 갖고 형이 또 관종이 한 사람으로서 그 표현 자리에서 또 얌전히 있었거냐? 벨트 풀고 막 앞치기 뒤치기 옆치기 말때 아우 하면서 막 존나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야. 네. 막 나대고 앞에 나가갖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와이프 옆에 있던 성형외과 실장 여자애가 아 나는 먼저 일어났게 그러더라고. 네. 여자애들은 그자 우르르 일어나잖아. 갑자기 그저만 옆에 사이드 있는 것들도 아 나 우리 남자친구 앞에 데려왔어. 뭐 우리 남편 계속 카톡 안다 나 갈라네. 이제 신부한테 야 이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도 서울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전화해갖고 오라고 해야. 아갖고 진짜 신부가 열이 받아갖고 야 그럼 다 와야 뭐하냐? 오늘 진짜 내 평생에 한번 있는 그런 자리인데 결혼식인데 좀 더 이따 가자. 여자들 다시 왔어. 신부가 야 어차피 우리 다 또래 친구들이고 우리가 뭐 처음 본 사람들도 아니야. 섞어 앉자. 야 섞어 앉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미동도 안 해버려. 딱 다리 꼭 앉아갖고 딱 1시 방향만 사람들도 쳐다도 안 봐. 1시 방향만 도도하게 야필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마누라 바로 옆에 있는 애하고 둘이만 솔로야. 기회는 이때도 하고 내가 핸드폰을 그 상으로 던졌지. 정확히 착지했습니까? 탁자 밑으로 떨어져 버렸지. 우리 마누라 딱 죽더라고. 왜 던져?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마음에 드니까 연락처를 하나 주시오. 죽었냐? 안 주지. 근데 거기 앉아있던 여자친구들 우리 남자친구들이 야! 승훈이 괜찮아? 둘이 밥이라도 먹어라 이래 됐지. 우리 마누라 이제 어거지로 이제 전폰으로 찍어주더라고. 갖고 내가 다음주에 뭐하냐? 그러면 보통 설까진 년들은 나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그랬는데 나 시간 없어 막 이럴 거 아니냐. 예. 내가 싫었으면 우리 와이프가 너 그냥 집에 있는데? 그러더라고. 3일만 딱 나오고 데이트를 해보고 3일 동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냥 연락 그냥 차단하자. 그렇게 3일 동안 진짜 야구장도 가고 데이트 할 수 있는 데를 다 돌았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첫날 소주 한 잔 진짜 진하게 먹으면서 내 진심을 얘기했지.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건달이 싫다. 나는 근데 이날 이평생 한 번도 건달을 한 번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중하게 얘기를 했지 진심으로. 근데 너 내 친구들하고 다 친하던데? 옛날에 뭐 내 친구들하고 너 사귀고 했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복잡한 관계 싫다. 근데 난 한 번도 걔네들하고 난 걔네들 연락처도 모르거든. 나는 솔직히 말로 생긴 것만 이렇게 좀 거칠게 뭐 좋게 생겼지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순진하게 놀았거든. 어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찻집에서 차 한잔 먹고 영화 보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지. 마지막 날 저녁을 먹은 뒤 뭐 먹을래 했더니 나 장어 먹고 싶어. 장어집, 저 화순에 장어집을 데리고 갔지. 갑자기 장어 느끼해서 소주를 한잔 먹어야겠대.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너 먹어라. 나는 운전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난 술 안 먹는다. 혼자 이렇게 꼴짝꼴짝 먹더라고. 형이 막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어필을 해야 될 거야. 아주 연애 프로그램 보고 있는 기분이지. 그래갖고 내가 진짜 뭐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마음 그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널 한번 옆에서 품어보고 싶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계속했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모님 소주 한 잔 아니 그 소주잔 하나만 주세요. 나를 딱 주더라고. 원샷해. 어? 나 운전해야 한다니까? 이거 원샷하면 사귈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바로 에 이모 그라스 음료수잔 그라스 한 잔 주세요. 그라스잔 주라고 해갖고 그라스로 원샷했지. 그럼 먹고 우리 집까지 대리 타고 갔지.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한 영상이 또 유튜브에서 또 박제가 되는데 나에게 오지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나에게 오지 한 사람. 형수님을 뵈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을까? 보면은 엄청 강인한 내면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맞다. 누가 월산동 최수정이야? 나 월산동 살 줄 알았는데 무슨 또 월산동이 나오냐? 월산동 아니지요? 이제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갑시다. 마지막으로 형님 인사드리고 방종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관종 초대석의 이갈포였습니다. 예, 발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